수감되면서 특히 아들 이시영 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죠.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시영 씨와 관련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시영 씨와 관련된 혐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알려진 거는 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이시영 씨가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배임이요? 예, 배임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시영 씨가 다온이라는 회사 대주주거든요. 예. 네,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다스의 자회사 중에 홍은 프레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회사 자산이 한 40억 정도인데 이걸 몽땅 다 다온에다가 무담보 저리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시영 씨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참고인 진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배임이 됐는데 이것만 이제 놓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법에 정해진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형입니다. 3년 이상입니까? 예, 최대 30년까지. 네. 오, 생각보다 크네요. 예, 액수가 커서 5억이 넘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5억이 넘어가면 그렇고요. 근데 지금 4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액수가 더 밝혀져가지고 50억이 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중대범죄군요,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족이라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사안 자체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이시영 씨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에서 10억 원을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큰아버지시죠. 이상은 예. 다스 회장의 배당금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적시가 안 돼 있었지만, 그런 예. 얘기는 보도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달에 그 비공개로 이시영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축구를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액수가 커서 지금 네. 40억, 뭐 50억 얘기 나오고, 도곡동 땅 10억 얘기 나오고, 또 배당금 가져갔다. 네. 이렇게 되면 액수가 50억이 아니라 뭐 70억, 80억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그리고 지금 공장장님께서도 처음에 지적해 주셨지만은 뭐 4대강이든 4대강 비리에 관해서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 지금 홍은 프레임에서 40억 간 것은 40억, 그러니까 그 홍은 프레임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전체가 이시영 씨를 네. 위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네. 홍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현재. 네, 그렇죠. 예. 그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회사가 전 재산을 남을 위해서 준다면 그건 그 회사의 주인이 그 돈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본 거죠. 3지 돈이죠. 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뭐 상식적인 네. 이야기인데 이것만 가지고 3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만약에 혐의가 그렇죠. 입증이 되면. 그리고 네. 나머지도 하면 그러면 사법 처리 대상이긴 하네요, 분명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갖고도 이게 저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서 뭐 피의자 전환 해가지고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뭐 이론의 여지는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혼자 한 게 아니고 공범이라서 이 공범으로 관여하는데 어디까지 관여했느냐가 사실 관건인데요. 문제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시를 하는데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또 좀 얘기가 다른데,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다스 관계사들이 그 이시영 씨한테 이제 승계 작업을 하면서 돈을 몰아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였다면 그 이후는 이시영 씨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뭐 이런, 입감 몰아주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시영 씨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이 이후의 실소유주는 이시영 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 공범이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았거나 그랬겠지만. 네. 점점 근무 연한도 늘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도 네. 올라가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는 일 혹은 아버지와 함께 결정했거나 네. 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 중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다스의 평사원으로 되셨잖아요. 다시 평사원이 갑자기 됐죠. 그렇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거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인데. 자, 네. 또 한 가지. 오늘부터 TBS TV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좀 맡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 9시 반부터 11시까지 첫 방송이 나갑니다. 예, 대타가 아니라 뉴스공장도 대타만 하시다가 거기도 대타만 하시다가 처음에 패널이었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예. 메인 MC가 되시는 거죠? 예, 처음 대타 말고 이제 공식적으로 고정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메인을 하시는 건 처음이죠, 고정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팟캐스트 빼고. 몇 시에 어디서 하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녁 9시 반부터 11시까지고요. 지금 이제 공중파로는 안 나가고 TBS TV가 이제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케이블 TV나 IPTV로 지금 수신할 수 있으신데 이게 방송사마다 채널이 달라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뉴스 공장을 듣고 계실 텐데 그 앱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TV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 예. 네. 그 유튜브로도 나가고요. 그리고 예. 저기 페이스북으로도 나가고, 나가게 됩니다. 기왕 시작. 팟캐스트로도 올리고요. 예. 예, 기왕 시작하신 거. 네. 빠른 시간 내에 방송이 없어져가지고. 큰 화제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모든 화제는 뉴스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뉴스 공장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아니, 근데 이게 밤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가 새벽에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깨우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저기 공장장님 그 6시 반쯤에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 네. 오늘 저기 인터뷰 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품격 시대 2 진행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공장의 화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였네요. 예. 양대 포탈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신. 예. 사실은, 많은 방송에 나오시는 분인데, 예. 오늘 했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늘리면 저 공부를 언제 하나요? 예,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문자를 보내신 분이고 어떤 분은 야 이놈들아 좋은 프로그램 좀 그만 만들어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예. 주진우 기자 인천공항 홍보대사로 추천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 취재 안전하게 잘하고 와야 될 텐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